네, 안녕하세요. 전북 전라북도 남원에서 예인공예를 운영하는 신동복 63세입니다. 제가 이 공예 쪽으로 입문한 데는 지금 세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기를 한 40몇 년 흘러간 것 같으네요. 정확한 연도는 말씀하기 그렇고.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이 공예를 접하면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뭐야 아쉬운 점은 나의 그 40년이 넘은 세월에 모든 기술이 있던 걸 누구한테 전수를 지금 말하자면 전수해주고 싶은데 그 후진들도 좀 없는 형태고 물물이 발달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편의주의로 가니까 어렵고 난해한 거 그리고 또 뭐야 공예라는 것이 분진도 많이 나고 위험도도 따라주고 이러니까 이 길을 잘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은 그래도 누군가가 한 번은 와서 배우겠다는 뜻이 있으면은 한번 찾아와서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은 그런 겁니다. 저는 나이가 60이 넘었고요. 뭐 정확한 나이는 63세입니다. 그리고 목공예를 시작한 이게 된 동기는 중학교 3학년 무렵에 그냥 그때는 먹고 살기 다 힘들었으니까 그냥 뭐야 지금 말하자면 산업점선이죠. 기술을 배우고자 목공예를 쪽을 뭐야 선택이기보단 본의 아니게 이제 이쪽 길을 들어 생기게 된 거죠. 지금까지 공예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또 국악기를 접해서 해금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어서 그래서 여기에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20살 때 저 남원에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된 계기는 그 우리 선배님들 기술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소개로 해서 남원에는 공예 발전이 그래도 많으니까 공예하는 데가 남원은 목기가 유명한데 공예도 많고 이쪽에 와서 기술을 한번 발휘해봐라. 이쪽이 아마 전주 쪽에 있는 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남원을 내려오게 되죠. 그럼 전 여기 남원에서 내려와서 봤을 때 남원의 목기와 이제 서울의 목기 깎는 분들을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던가요? 서울도 기술이야 좋기야 좋죠. 근데 서울 쪽엔 거의가 시키만 노꼬로 형식으로 외경만 치는 거고 남원에 오면은 이제 뭐야 그릇 종류를 많이 하고 이런 공예 쪽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송일을 안 명칭은 이제 안아구리라 그러는데 송일 파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남원 쪽에서는. 근데 또 남원을 그런 일을 하다 우연치 않게 국악인을 접하게 되니까 이 해금을 한번 해보라고 부탁을 해서 해금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 내려오셨을 때 남원에 대한 분위기는 여기 주변에 지금 보면은 목기 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문 닫은 상점도 많고 한데 그때 내려오셨을 당시에는 어땠어요? 남원 분위기가? 내가 내려왔을 때는 그래도 이쪽 언제죠? 1900 90한 5-6년대쯤에 남원을 내려왔죠. 95-6년대쯤에 내려와서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는 목기가 활성화가 잘 생겼으니까 활성화가 잘 돼가지고 그래도 목기 쪽은 다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IMF 들어올 쪽만 해도 조금 괜찮은 듯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경제가 공예 쪽이 많이 입문해서 배우는 사람도 없고 지금 뭐랄까 좀 난해하다 그럴까요? 지금 어려운 생태죠. 그래서 서울서 뭐야 명장들 이름 있는 분들이 지금도 그분들하고 거래는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이 뭐 적당한 서울적인 기술이 없으니까 나한테 또 이제 색다른 것을 업체를 찾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남원에 가면 이 사람이 괜찮다. 이 사람을 찾아봐라. 거기는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시작됐죠. 선생님 그 여기 공방을 보면 나무가 이제 많이 쌓여 있는데 이제 거의 다 해금으로 이제 제작을 하시나요? 그렇죠. 특수목이죠. 이거 박다른. 아무데서 그 쉽게 뭐 아무데나 접할 수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박다리 들어오면 그 1차 과정을 제재를 해야 되는데 원목이 내려오면 원목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데가 나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 쪽에서 지금도 특수목 키는 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제재를 해갖고 들어옵니다.
박달나무라는 게 사실 그 숟가락도 만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금을 만들 때 박달나무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뭐야, 전통적으로 박달나무를 고집을 했었고 그 소재로서는 해금에 적합한 것은 박달이라고 뭐 강도도 있고 나무가 잘 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주 때리는 것이 현을 잡아주는 건데 현을 버틸려면 강도가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달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해금을 만들 때 이제 목선반 기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목선반 이런 것은 뭐야 진짜 난해한 거죠. 일반 짧은 것도 아니고 요건 뭐 60cm 이상 길이가 되다시피 하니까 이것을 뭐야 원목을 갖고 오면 건조를 자연 건조를 지금 이게 나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14년 되도록 나무 걸라 자연 건조를 해서 근데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 전부터 쓰긴 썼죠. 근데 건조도 잘 내고 들어오면 이제 1차는 내가 스카시를 다 하고 근데 도안으로 해서 내가 오려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알맞게 규격을 따가지고 내가 이제 노코로로 이제 일명 요즘은 목선반이라 그러는데 그 전부터 뭐 일본 말이지만 명칭은 노코로라 그랬어요. 노코로. 그거로 내가 이제 가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제 선생님 후대에 혹시 누가 뭐 연락을 해오거나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나요? 찾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좀 기술직이 좀 어렵기도 하고 뭐야 위험도도 있고 또 이제 솔직히 이 공예라는 게 먼지가 분진이 많이 나잖아요. 먼지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야 내가 좀 해 이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렇게 찾아도 그런 사람이 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분진도 많고 뭐 좀 위험한 기계들만 조심하면 저는 사실 분진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뵈면 건강하시거든요. 건강에 좀 큰 문제가 있었나요? 아직까지 뭐 내가 투기 체질이니 물론 나는 아직까지는 건강에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뭐 옛 어르신들이 종사하시던 분들도 그렇지만 나무는 알게 모르게 그 뭐 섬유질이나 금속질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서 소화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중병이 있다든지 아프대는 사람인지 목공 쪽에서 그런 사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러면은 그런 위험을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만약에 후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배우겠다고 하면 혹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나? 저는 아주 무조건 찬성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민문에서 배우겠다는 사람만 있으면은 뭐 내가 최소한 기술이 있는 만큼은 다 배워갈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입문을 하려고 하면 제일 그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거잖아요. 경제적인 거는 사실 그 사장님들이 못 해주시잖아요. 만약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그거를 할 수 없기 지금이야 이제 제도가 뭐 사회가 많은 게 많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꼭 그 사람한테 기술을 이전시키고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을 업을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비용이 들어가도 가르쳐 줄 그럴 용기는 있죠. 투자할 만한 가치도 있고. 그러면 혹시 남원시나 이런 데서 지원이 좀 많이 있었나요? 아직까지는 시하고는 연결된 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 혼자 그냥 자체로다가 움직이고 있죠. 남원시에 좀 남원시나 네. 전라북도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바라는 점은 우리가 차서 나서기 전에 뭐야 우리도 뭐 이렇게 소상공인이든지 뭐 자영업자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다 요새는 이제 허가를 내놓고 허가증을 내놓고 지금 뭐야 공장이든지 소상공인 가게가 됐지 운영을 다 하는데 공무 쪽에서는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우리 지역에 어느 업체가 무슨 업체가 있는가 이 업체가 무엇을 하는가 찾아오는 게 찾아왔으면 하고 싶은데 우리가 찾아가도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니까 그게 찾아가기도 뭐해서 물어보기도 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많이 배제하고 안 가는 편이죠. 그냥 스스로 자체 해결을 하는 식이 되는 거죠. 찾아가셨다는 거는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그 점은 어떤 점들이 주로 생기나요? 물론 뭐야 소규모니까 자금 문제라든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후진들이 없어가지고 이 기술을 배우게 되는 어린 뭐 학생들이 됐든 청년이 됐든 이런 분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대중에 뭐 지금이야 고등학교에서 기술학교에서 뭐야 목공예과도 있고 그러는데, 그 실질적인 우리한테 뭐야 그 학교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배워왔어도 직장이라는 직장을 찾아와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와서 우리한테 풀어먹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미달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 기술학교가 됐든 뭐가 공예학교가 됐든 우리는 이렇게 협력을 해서 같이 이렇게 뭐 상생기를 찾든지 그 학생들이 우리 와서 실습을 좀 배우고 어느 정도 실습을 하면 우리가 그 학생을 졸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분위기가 우리 뭐 업체로 와서 이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죠.